또 봐요. 자면홍사는 이미 결과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과물이. 자, 자면홍사의 큰 결과물. 한동의 1000에서 1200. 이게 이제 이 농사의 결과물이에요. 저 강아지 뭐예요? 아유, 이쁘라. 세 번 봤는데 저렇게 막 쫓아다녀. 저러면 안 돼. 자, 아무쪼록 농사의 결과물은 1000, 1200이고. 자, 여기서 빵! 터진다. 1300, 1500,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00, 2000만 원까지. 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되려면, 5월 말까지 이미 1000, 1200을 해야 돼. 그게 팩트예요. 자, 그 다음 영역. 6, 7, 8월에도 고민단가를 잘 받아야 돼. 6, 7, 8월에 고민단가를 25,000에서 3만 원 받는다면, 이분들은, 반돌 때까지 1500에서 1800의 영역이 나올 겁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자. 아이고, 지금 다들 이게 많죠? 뭐, 계속 얘기하지만, 5월 달의 결과물이다. 5월 달에, 결과물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지. 거기서 나타난 하나의 이체 피해다.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6월에 들어서서 흐리고, 비도 한 번씩 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뜨는 느낌이 나지만, 자, 이 다음, 요 안에 있는 열장의 잎은 좀 더 얼룩이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영역은 확실히 얼룩이가 적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10개의 잎은 5월달에 이미 형성이 된 거지만 앞으로 나올 이 10개의 잎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엄밀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앞으로 10일 정도는 더 흔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 좀 많이 생각해봐요. 자, 항상 모든 건 누적의 게임이다. 오늘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 이미 10일, 15일 누적이 됐고, 많을 때는 20일, 25일까지도 누적이 된 결과물이다. 자, 이상입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자, 파이팅 합시다. 아, 부어 가요. 자, 저는, 정말 여기 시원하게 열었죠. 저는 제가 가는 데는 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을, 정말 좀 더 주자. 더 자주 주면서 환기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왜? 얘는 수분이 80-90%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환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아도 경도, 색깔, 자, 맛, 또 먹고 싶냐? 이게 농업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 결과물이 되려면 물이에요. 물을 맞춰줘야 된다. 이게 팩트고. 그 다음 영역. 자, 이런 걸 보면서 총체겠냐 아니면 뿌리가 힘들겠냐. 뿌리가 힘들면 밝은 젤 한 번씩 더 줄까 말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죠? 자, 왜냐면 많이 달려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많이 달렸으니까 뿌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뿌리가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나왔다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모든 건 폭발하는 시점이 있고 또 반대로 줄어드는 시점이 있다.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은 왔다 갔다 해준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장보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됩니다. 딱 느낌 알죠? 느낌 같은 느낌. 그러면 되고. 예상합시다. 항상 이건 해요. 뿌리가 줄어들고 거기서 물이 안 맞고 온도가 안 맞으면 열매가 좀 더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열매가 처진다. 왜? 식물은 수분이 80-90%니까. 이런 느낌. 원리를 알면 재밌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게 제가 저와 인연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니까. 이상입니다. 자, 얼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배 대표, 얼룩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죠. 얼룩이, 자, 얼룩이는 이제 생리장애다. 생리장애. 생리장애는 이미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자, 이 시작점은 4월, 5월로 보면 되겠지. 4월, 5월. 특히 5월. 5월 달에 수량이 증가했고, 근데 수량은 증가했는데 비가 안 왔다는 거지. 자, 거기다가 온도까지 증가했고, 자, 수량, 비, 온, 수량, 그리고 비가 안 왔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신초 부분에서 이미 살짝 얼룩이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있다가 6월 초에 이때 흐리고 비 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신초의 생장이 확 빨라졌지. 이러면서 뭔가 밸런스에 불균형이 왔고, 자 언제부터고, 5월 말 6월부터 얼룩이가 확 나오기 시작했죠. 자 지금 현재 6월 13일이죠 앞으로 10일 15일 뒤 이때도 과연 얼룩이가 증가할까? 어때요? 기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자 지금 나오는 열매 13일 11일에서 지금 15일 사이 나오는 열매는 결과적으로 5월 중후반 이때 형성된 거잖아. 이때 극심한 건조가 왔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6월 초에 비가 왔어. 그러면 앞으로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는 점점 얼룩이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룩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6월 후반에서 7월은 아마 얼룩이가 주춤할걸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바이러스라면 말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관찰해봐도 얼룩이가 더 많아요. 생리상의 얼룩이가 더 많다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충분히 6월 20일 지나면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항상 지금 열매는 15월 20일 전에 그때 이미 만들어진 열매다. 이거를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항상 흐름을 읽어내세요. 흐름을 읽어야 이런 느낌을 만듭니다. 이상입니다.